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참된 영적 지도자. 참된 영적 지도자. 아, 참된. 참되다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영적 지도자. 육적이 아니고. 참된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룻기서 3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의 전체적인 제목은 참된 영적 지도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봐도 5시간 안에 끝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기서는 구약의 구원론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체를 잡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룻기서 3장에 와서 우리는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보느냐 자기의 며느리 이방인 여인을 보아스의 품 안으로 들여보내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드린다면 목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해서 전혀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을 이제 준비를 시켜가지고 보아스에게 들여보내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를 통해 가지고 참된 요즘은 하도 거짓되고 사이비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오늘의 교계의 현실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떤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 육적인 세속적인 그 다음에 혼합된 잘못된 자들도 얼마든지 있는 시대에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나오미처럼 참된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서 성도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뭘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목사의 관심이 뭐냐 목자, 목사, 목자, 똑같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관심 이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 되는 룻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목자의 최대의 관심은 양이다 양 이 목자의 관심이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도 저 사람의 숫자가 많으니까 내게 수입이 많겠다 이게 목사가 아니고 그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그래서 양에게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이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근데 이 목사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양에게 피를 먹일 수 있는 피를 먹이는 목사 오늘 이런 목사가 있는 교회라면은 그 교회의 양의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큰 복인 줄로 그렇게 믿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목자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양에게 있었다. 나오미는 자기의 며느리를 위해서는 너 가도 괜찮아. 나 상관없이 너 보아스에게 가. 그렇게 말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의 목회자, 목사가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고 양에게 피를 먹일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제게 대한 설교다. 그렇게 아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두 번째로 참된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깊이 아는 자가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예수를 깊이 알자. 깊이 알자. 예수를 깊이 아는 자. 이 사람이 양을 예수님에게 제대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오늘날 목사들이 자기가 설교하는 것도 모른대요. 자기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게 경상도 용어로 말한다면 시부러댈 뿐이지 거기에 예수님을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깊이 모르는데 어떻게 양에게 예수님을 깊이 설명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룻기서에서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도대체 보아스가 누구며 보아스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면서도 보아스한테 가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보아스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더라. 보아스가 누구며 무엇을 할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야, 기업을 물을 자야 그러면서 보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아스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이해되시느냐 하면 네가 보아스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니까 너는 요렇게 해라. 그게 영적인 지도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보아스를 알지 못하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붙여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준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 나오미가 자기에게 그런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해요. 네가 지금까지 보리 이삭을 주우면서 함께 한 자 뭐 한 자요? 함께 한 자. 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와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일에 바쁘다고 어떤 세상 것에 매몰돼가지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만은 주님은 나와 함께 24시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루사 내 어머니 너는 말이야 보아스와 함께 해야 돼. 그 다음에 이 보아스를 설명을 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는 시녀를 함께 데리고 있는 자다. 누구를 데리고 있다고요? 시녀. 자기가 부리는 자. 예수님은 누구를 데리고 있어요?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계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주님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보아스에 대해서 또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하기를 그녀의 밭을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세상은 주님의 밭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나오미가 자기가 붙여주기를 원하는 그 며느리 룻에게 네가 붙여줘야 할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명확하게 설명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아는 예수,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지식을 가지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 보아스가 누구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알려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룻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요. 룻. 이방인이었고 이방인 며느리였지만은 룻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데 이 룻에게는 세 사람의 어떤 남자가 연관이 되어 있더라. 물론 룻이 살아가면서 많은 남자, 형제들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있었지만은 룻이 가장 삶 속에 연관을 가졌던 사람인데 첫 번째 남편이 남편입니다. 말론이라는 남편인데 이 남편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얻어진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 세상 자기가 살고 있는 모압 땅에서 이주 온 자기의 남편 말론을 만났지만은 이 세상이라는 남편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세상 것은 죽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편 죽었어요. 첫 번째 룻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있었는데 남편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건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요. 세상의 정욕과 욕망과 모든 세속적인 것인데 이것은 곧 죽음으로 끝나더라 그런 말씀이야. 그 다음에 둘째 남자가 있어요. 두 번째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보아스보다 먼저 룻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자.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를 하시면서 이 두 번째 남자는 먼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 기업을 물을 자인데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뭐냐면은 율법이라는 것이다. 신약에 은혜가 오기 전에 뭐가 왔어요? 율법이 먼저 왔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율법이 아 율법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걸 물려달라 그랬더니 뭐 해볼게 쳐다보더니 야야야 그거 나 할 수 없어. 그래서 두 번째 만났던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할 수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남편이 될 뻔했던 사람 먼저 기업을 물을 율법은 떠났다. 난 못해. 나는 안 해. 내가 손해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룻을 데리고 가지 않고 떠났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구죠? 보아스. 세 번째 만났는데 그가 곧 보아스더라.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혜로 구원의 복을 허락하시는
그리고 그 룻의 일생을 책임지고 축복해 주시는, 그리고 룻과 연합한 자가 되었더라. 아멘. 은혜요, 구원이요, 축복이요, 연합에까지 나아가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룻이라는 이방인,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주님에게 이끌어가지고 주님과 연합하기까지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근데 이게 사실은 목사들이 이런 어떤 깊이를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대단히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가 살아가면서 너의 관계를 맺어야 돼. 이게 첫 번째라면 네가 관계를 맺는데, 오늘날 이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데, 내가 너를 와스의 품 안으로 넣어주려고 해. 그러니까 그 관계까지 나오미가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인데, 우리는 어느 정도의 관계를 주님과 맺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첫 번째는 피조물하고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예요. 근데 이거 사실 저는 모르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 진화론이 만난 거지. 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와서 보면은 죄인하고 심판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걸 우리는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야야야 천당이 어디 있냐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점점 이런 관계에서 믿음을 가진 믿는 자가 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죠? 구원자가 되신다.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고 난 뒤에 성경에는 관계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가 종하고 주인의 관계예요. 아, 우리는 주의 종이다. 이 종하고 주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말한다. 친구의 관계로. 어? 이야,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삼아주셨다. 자, 그러더니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더니 호세아서 2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겠다. 그 장가 들면 무슨 관계요? 부부의 관계로. 그러면은 룻이 이방인의 피조물로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관계에서 점점 깊이 들어가서 결국은 이 부부의 관계까지 들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내가 지금 주님과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깊이 살펴보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야. 너의 기업을 물을 자야. 너는 이렇게 해서 보아스에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침상에. 침상에. 부부의 관계까지 들어가라. 아멘. 오늘 자기 자신이 주님과의 이 관계가 깊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그 관계로 밀어넣어 줄 수가 없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 목회할 때 그때 집사님이 입신 중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 박 목사님은요, 내 친구야. 아멘.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면에서 전율을 느끼니, 야, 나는 주님에게 해드린 것이 없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주님과 연합된 부부와 같은 연합된 관계까지 나아가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참된 영적 지도자는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인데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보아스가 오늘 우리 타작을 다 하고 난 뒤에 그 낙가리 옆에서 오늘 밤에 잘 거야. 아니, 보아스가 거기서 잔다는 걸 나오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오늘날 목회자가 주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깊이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리 타작 마당에서 보아스가 잘 거야. 보아스가 일거수 일투족 행동하는 모든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나오미가 알고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오늘 목회자가 주의 종이 누구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아느냐,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내가 성경을 보니까 알았다, 내가 뭘 해서 알았다, 내가 꿈을 꿔서 알았다, 그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따라서 하십시다.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없는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통달하도록 알려주신다. 우리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식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배움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깊이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깊은 것을 통달하니까 나오미가, 야야야야, 오늘 밤에 말이야, 보아스가 보리타장을 하고 난 뒤 그 보리타장 노젓가리 그 옆에 거기서 주무실 거야. 알았지? 너 그리 들어가. 그래서 이 자기 며느리 룻을 보리타장 마당으로 들여보내요. 거기서 둘이서 뭐 했죠? 밤새워 가면서, 밤중에 일어났던 보아스가 놀려가지고, 너 누구야? 시녀 루시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너 그런 사람 아닌데, 너 아무 남자나 따라갈 그런 여자가 아닌데, 그래, 여기 있어. 그러면서 해가 떠오르기까지 둘이서 거기서 지내다가 룻에게 보리를 대어주어가지고 돌려보냈던 보리 타작마당,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여기서 이 룻과 보아스가 보리 타작마당에서 깊은 어떤 그 대화, 어떤 관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내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속삭일 수 있는 보리 타작 마당을 가지고 있느냐, 내 교회가
지금도 이제 섬기던 교회 장로님 내외는 이제 1년 360을 그냥 교회에서 주무신대요. 교회가 편하대요. 그 밤새고 그냥 부르짖어 쫙 하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 목사님 기도하는 밤새 하나요? 그냥 가서 편안하게 잔대요. 그게 뭐라고요? 그분의 볼이 다장마장이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가 그 발치에 들어가서 주님의 이불을 거두고 그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소근거림 수 있는 이 보리 타장마당을 누가 알려주었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오늘 밤에 보아스 거기서 주무시는 거야. 너 그리로 들어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빈들이나 어디든 주님 계시는 그 동산에 들어가서 주님과 밤새워서 헝거리면서 사랑하는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밀실의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나의 타장마당은 어디냐? 타장마당 있는 분은 아멘? 별로 안 하면 소리가 크질 않던 것 같아. 나의 타장마당.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목사님 댁에 갔더니 사모님이 나와서 불쑥 인사는 해요. 인사는 하고 들어가고 이제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화장실을 가려면은 그 부엌을 통과를 해서 화장실을 가야 될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화장실 가려면 조금 있다가 가. 왜? 아 그래 조금 있어. 그럼 그냥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사모님이 왔느냐고 인사를 했는데 차 한 잔도 안 끓여줘요. 속으로 이게 뭐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목사가 왔으면 하다못해 쓴 커피라도 한 잔 줄 법도 한데 이게 뭐지? 그러고 이제 가려고 이런저런 얘기 다 끝나고 가려고 일어나는데 사모님이 똑똑하더니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제 표정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아 예, 이제 가려고요. 그랬더니 사모님, 아이고 잠깐만요, 차 한잔 드릴게요. 아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랬더니 목사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앉아. 아 그래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차를 마시면서도 씁쓸한 마음의 기분이 이게 뭐지?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에이, 박 목사, 왜? 좀 그렇지? 내 표정 보고 그래. 어, 그래. 별로 기분 안 좋은데, 뭐야, 이게? 그랬더니 그 얘기래. 그 시간이 사모님의 기도 시간이래. 기도 시간인데, 어디서 기도하느냐?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부엌에서 이쪽 문 닫고 저쪽 문 닫으면 이 화장실 통과를 그리 해야 된다. 화장실도 못 가는 부엌에서 사모님이 기도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그때서야 풀어졌어요. 안 그랬으면은 진짜 오해할 뻔했어요. 내 보리 타장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보리 타장마당이 어디냐?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그려보면 간단해요. 어, 나오미는 영적인 지도자다. 영적인 지도자인데 누구를 깊이 아느냐? 예수님을 깊이 아는 영적 지도자였다. 자기가 모르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해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말이야. 내가 잘 알아. 어떤 물건을 판대, 아, 이 물건이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설명을 하면은 꼭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길 만큼. 그래야 물건 하나라도 팔아먹지.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 사봐. 살 생각 없잖아.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된 영적 지도자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것은 양을 위해서 피를 먹일 수 있는 목자, 목사.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써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바르게 소개해 줄 수 있고 내가 주님과 영적 교제를 깊이 나눌 수 있는 나의 보리 파장마당 주님이 계시는 그 장소를 우리가 찾아서 마지막 주님 앞에 들어가기까지 이제는 오후 시간에는 이 룻의 어떤 그 준비를 이렇게 하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구원에 동참하는 우리 복된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